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내일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휴일이죠. 내일은 한글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도 되게 반갑고, 네, 감사한 시간이기도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 뒤에 보이시죠? 네, 배경이 어디냐고요? 네, 여긴 천리포입니다. 저기 멀리, 여기서는 조선을 닭섬이라고 한다는데, 저기 뭐, 중부? 어디 뭐, 쪽에서도 닭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그래서 닭섬이라고 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를 고래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래, 돌고래섬. 정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 혼자 붙이는, 네, 섬 이름입니다. 네. 고래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여기 내려와서, 네, 지금 빗소리가 들리시죠? 네. 혹시 뭐 시끄럽게 들리진 않으시나요? 우리가 그 빗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시끄럽다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뭐랄까요? 힐링이 되거나 규칙적으로 또 이렇게 들리는 게 사람을 좀 되게 차분하게 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자연의 소리는. 인공적인 소리하고 좀 그래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천막에 떨어지는 이 빗소리가 되게 저한테는 뭐랄까요? 약간 그 음악처럼 들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 빗소리에 힐링이 되고 집중할 수 있고, 이 파도 소리, 또 바다 내음, 네. 또, 뭐,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바다, 이런 거를 이렇게 여유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오지? 라고 했는데, 글쎄, 오더라고요. 우리가 애들 어렸을 때, 한 시간만 누군가 나에게 시간을 여유를 줬으면, 또 한 시간만 나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 키우는 동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소중한 것 같고, 그 시간이 있다면 내가 좀 너무 힐링이 될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애 키울 때는 모두가 그렇죠. 네. 24시간, 내 시선이 애들한테 가 있어야 되고, 손은 또 부지런히 움직여서 애들 뭔가를 해줘야 되고, 하루 종일 집을 치워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언제 나는 나에게 여유로운 시간이 오나, 가끔 우울하기도 하고, 예. 그쵸? 가끔은 또뭐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모래시계 보면은 시간이 되면서 빠져나가듯이 또내손 안에 있는 어떤 확 치고 있어. 안 지나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싹 빠져나가서, 시간이 흘러서, 예. 또 그렇게 애들은 성장이 있고, 그리고 내 손이 필요 없고, 또 내가 굳이 이렇게 신경 써서 뭘 해줘야 될 필요가 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올까라고 하게 좀 힘들고 짜증도 나고 하는 시기가 엄마들도 사람지라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그 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혼자 뭐 잠깐 와 있어도 누가 뭐밥 달라는 사람 없고, 그쵸? 에, 나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안 먹고. 이게 참 자유로운 것 같아요. 에, 자유롭고. 또 이렇게 혼자 있어도 옛날 같으면, 혼자 어디 가? 막 이렇게 하는데도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내가 잘 보낼 수 있고, 뭔가, 유쾌하게 지낼 수도 있고, 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참 많은 부모님들 만나죠. 예, 강의 현장에서. 네, 만나는데, 애들 키우면서 많은 힘들고 우울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저 버겁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당연입니다. 조금만 힘내시면요. 이렇게, 조금 여유로운 시간들이 금방 온다는 거. 예, 붙잡지 않아도, 시간을 막 붙잡고 있지 않아도 시간이 휙휙 가요. 붙잡은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차분하게 이게 비가 오면서 또 이렇게 바닷가를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 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애들 키우는 동안 힘드시고 버겁고 어쩔 때는 짜증도 나고 네.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어머님들 조금만 참으시고 네. 하시면 금세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거. 네. 그래서 나 혼자 또는 남편하고만 또 이렇게 어떤 힐링의 시간, 또는 어떤 뭐, 또 뭔가 나를 위한 시간, 예, 나만을 위한 시간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릴까 해서 예, 오늘 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바다도 보시고 냄새는 안 나시죠? 네, 그래도 예, 빗소리는 들리시고 보면은 저 뒤에 예, 고래섬도 보이시고 네, 또 이렇게 풀들도 나무들도 잠깐 보이실 겁니다. 네네. 예, 잠깐이라도 영상 덕분에 예, 바다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편안하게 또 내일까지니까 가족들하고 아주 뭔가 소중한 추억, 네,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 네,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